못해. 아니 아까 막 기침하고 막 킁킁거리는 이유로 목이 성대가 뒤집어진 것 같아. 아이. 못되게 목이 좀 쉰 것 같아요. 아 이거 색깔 왜 이러냐? 이거 크로바퀴 끄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녹색 섞여있어가지고. 아 그래? 네. 오케이. 크로바퀴 때문에 투명죽이 되어버리네. 어 됐다. 야 이거 농노 형님이 보내주신 거고요. 채팅창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몸이 안 좋다 그래갖고 예 소화 잘 되고 좀 이 건강 증진을 위한 네. 야, 근데 죽을 뭐 이렇게 한 소쿠리를 해갖고 이거 다 어떻게 먹어? 2인분이에요, 2인분. 한 개는 작고 제가 봤을 때 두 개가 딱 맞아요, 이거. 아, 그래? 네. 더 있어 죽이? 네, 두 통 더 있어. 와, 진짜? 그만큼이 더 있어요. 대박, 대박. 완전 좋다. 이거 농노 형님 만들어 주신 건데 만든 그 과정 한번 볼게요. 예. 예, 볼게요. 예. 네. 뭐냐면은 요거거든요. 왜 소리가 또 안 들리지? 됐다. 예, 대박이죠. 이게 만든 과정이에요. 전복이랑 닭이랑 매느리랑 황기, 오가피 이렇게 넣고 보양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형님께서. 일단 먼저 닭 뱃속에다 황기를 넣어달래요. 예, 이걸 정리해갖고 닭 뱃속에다가 황기를 넣어주고 물이 끓었을 때 오가피, 마늘, 대파, 인삼, 맛술을 넣고 센 불로 끓여주래요. 근데 끓어오르면 10분간 더 센 불로 끓이다가 중불 이하로 줄여주고 예, 칫솔로 하나하나 깨끗하게 다 닦아갖고 전복을 손질하셨다고 합니다. 맛술 넣고 전복을 2분가량 데쳐주고 다시마랑 맛술 넣고 찹쌀로 죽을 끓이고 전복 내장을 삼계탕 국물과 함께 맛술 넣고 블렌더로 갈아주고 닭을 꺼내갖고 살만 발라갖고 전복살 갈아넣은 전복 내장 넣고 삼계탕 국물 500ml가량 넣고 끓여주래요. 참기름 한 바퀴 두르래요. 참기름 갖고 와라 벼. 그 다음에 김가루를 뿌려갖고 맛있게 먹으라는데요.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세요. 와 진짜 정성이다. 진짜 정성이다. 예예. 와. 됐어. 돌 잡아. 아, 놔둬. 내 참기름 건들지 마. 네. 헤이, 완전 맛있겠다. 냄새가 와 미쳤다 이거. 이거 와 닭 와 건더기 개만 와 이거 전복이 막
이 전복 살이 엄청 많이 들어있네. 뭐야 이거? 재료도 재료인데 정성인가? 와 향. 먹어볼게요. 와. 인삼향 미쳤다 이거. 와. 와. 와, 전복 씹히는 거 봐. 인삼, 전복, 닭죽. 미쳤다. 존나 녹진하다. 와, 너무 개맛있어요. 와. 와. 말도 안 돼. 카페에서 그 들어가서 보시면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옵니다. 와. 와. 말도 안 된다. 아, 계속 아프고 싶다. 간도 딱 적절한 것이. 아, 정말 맛있네요. 말도 안 돼요, 지금 이거. 제가 태어나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죽 중에 단연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성 들여가지고. 야, 우리 엄마도 이렇게 못할 거야. 와, 인삼향 대박이네. 와. 와. 아니, 본죽이니 뭐니 이런 데는 솔직히 전복죽 한다 그래도 뭐 그렇게 전복 살도 많이 없잖아. 근데 있는 전복죽에 있는 그 전복 이 죽 안에 들어 있는 전복 이 건더기들이 너무 살아있다. 와. 어머, 와. 전복 살바. 와, 매, 씨발. 와. 아, 다 감동이다, 진짜. 아, 형님 유튜브 해야 돼, 진짜로. 닭이랑 전복이랑 같이 들어갈 수가 있나? 아, 와이프분은 진짜 좋겠다. 요리 잘한 남자랑 사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성분들? 맞죠? 집을 좋네. 먹어보고 싶긴 하네. 와, 미쳤어. 요새 유튜브에 요리 쇼츠 많더만 그거 해보세요. 그니까 죽만 먹으면 싱거우니까 컵라면 하나 기억기억. 자극적인 거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좀 숟가락 말고 뭐 저기 없나? 좀 이렇게 잘 퍼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없나 랄프야? 숟가락이 자꾸 떨어져 이게 얘가.
뭐 없을까? 있죠. 뭔데? 치즈 넣어서 먹자. 진짜 맛있어 진짜로. 치즈를 여기다 넣어서 먹나요? 얘 누가 죽음 먹는데 치즈를 넣어서 먹어? 이걸 쓰면 안 떨어지지 않을까요? 누워지. 전달녀 부금 좀 알려주라. 싫어요. 제가 왜 알려드려야 되죠? 찜질방 돼지 새끼. 저기에 마라탕을 쌓아. 저 이제 마라탕 안 먹어요. 속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거. 죽 먹는 숟가락이 따로 있지 않나? 아, 더럽게 흐르네. 아, 우리 화살 초기 또 500개. 시발 개그치 보아 형 오랜만. 잘 지냈어? 뭐야, 벌써 거의 다 먹었어. 아. 아. 와,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와. 야, 전복. 아, 이거 저기 농노가 해준 거야. 그 카페 요거. 농노 형님 해준 거야. 농노. 진짜 맛있다. 말도 안 된다. 어, 나중에 요리 잘하는 여자랑. 근데 요리 잘하는 것보다 이쁜 여자가 더 낫지. 진짜 맛있다. 김치 남았다. 사발면 하나 조지자.
20분 뒤 랄프야, 라면 두 개 끓여와라. 아이, 안 먹어요. 아, 김자방. 박검찰. 밥상렬이다, 이거. 다 먹었다. 자, 오늘의 이슈 한 시간 정도 조지고, 그 다음에 약발방 조지고요. 그 다음에 미스테리라든가 게임이라든가 할게요. 좀 오늘은 좀 다채롭게 좀 채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쌈배한테 피고 갈게요. 네. 쌈배한테 피고 갈게요. 왜 이러노? 캠... 아. 이번 시즌에서 채팅 잘 빨리 돼. 2시 51분이면은 시간 충분해. 아직 방송 시간 3시간이나 남았어. 카페 탈퇴당한 애들 다 제가 좀 받아줘. 아이고 무궁화 잘 필게 담배. 고맙다 무궁화. 무궁화 삼천리. 아 우리 살초기가 백색고개. 요즘 바쁘니? 그래 코로나도 풀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좀 바쁘겠다. 응? 어? 카페 닉네임 건우님 재가입했는데 등업 좀 해주세요. 영빈 씨 오션 올리게. 엘프야 들었지? 해줬어요. 해줬대. 카페 탈퇴당한 애들은 그 재가입 내가 해놨어. 21일 날 저 휴방 가지고 지랄한 애들 싹 다 내가 보냈거든. 다 풀어놨으니까 다시 재가입해라. 내가 휴방 하는 건 사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거 아니면은 웬만한 방송 할 테니까 다들 나 나름대로 사정이 다 있는 거지 뭐. 너 뭐라고 하지 말고. 코트 형님 블로그 인사 올립니다. 카페 제가 좀 풀어주세요. 왜 저만 안 풀어주시는지 부탁드립니다.